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탈당 선언과 함께 신당 창당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는데요. 총선 전까지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지역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24년 동안 민주당에 몸담았던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며 현 민주당 체제를 비판하고 양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신당을 창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정치적 기반인 지역 정치권에서는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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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 민주당의 분열은 윤석열 정권을 도와주는 것이라며 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야권 분열은 김대중 정신과 어긋나는 길이며 민주당 정신을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이낙연 신당이 지역 민심을 얻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양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신당 창당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역 민심의 기대를 저버린다는 겁니다. 신당을 창당을 하려면 왜 신당을 창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역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권 교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그런 흐름에 과연 신당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 하지만 총선 전까지 변수가 많은 만큼 지역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입니다. 하루 먼저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 조홍천, 이호욱 세 명의 현역 의원들이 이낙연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전 대표가 양양자, 근태섭, 이준석 등 이른바 제3지대와의 연대 가능성도 주요 변수입니다. 총선이 석 달도 안 남은 가운데 이낙연 신당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지 아니면 돌풍으로 부상할지 정치적 세법이 한층 더 복잡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가 과거 여수시와 맺은 기부금 납부 약정이 부당하다며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했죠. 법원이 3년 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요. 양측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해상 케이블카 공익 기부금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 대해 법원이 여수시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케이블카 측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업체 측이 매출액의 3%를 기부하기로 여수시와 약정을 맺은 건 지난 2014년. 그러나 2년 동안만 약속을 지킨 뒤 이후에는 기부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수시가 간접 강제 절차를 밟는 등 압박이 거세지자 지난 2021년에는 협약이 강제적으로 체결됐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3년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 간접 강제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업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두 건의 소송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담은 판결문은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케이블카 측에 이행해라고 또 공문을 보내든지 이런 절차를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2년까지 업체 측이 납부하지 않은 기부금은 32억 원. 지난해 매출액까지 고려하면 미납 기부금은 36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업체 측은 여수시가 지정한 기부금 납부 기관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등 판결문의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추가적인 법적 다툼을 피하고 원활하게 기부금을 받아낼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기부금 외에도 주차장 문제를 두고 여수시와 업체가 오랜 공방을 벌이고 있어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편파성 논란 등과 관련해 여순사건위원회 내부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순사건위원회 소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여순사건 진상규명 활동과 소위원회 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원회가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업무를 외부 용역을 통해 진행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위원회는 또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 같은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어촌 인구가 줄면서 문을 닫는 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폐교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방치됐던 폐교가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잇따라 바뀌면서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2021년 폐교한 여수 나진초등학교 용창분교. 교실마다 다양한 장난감들이 가득합니다. 소꿉놀이 기구부터 미끄럼틀, 볼, 풀장까지 일반 키즈카페나 다름없습니다. 폐교된 초등학교 분교가 아이들을 위한 실내 놀이터로 탈바꿈했습니다. 비어있던 건물을 여수시가 전남교육청으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았고 기업의 후원을 받아 전남 첫 공공 실내 놀이터로 만든 겁니다. 아직 개관 전이지만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애기들 와서 노는 건 좋죠. 사람들 차들이 와갖고 왔다 가대요. 개촌 8주년을 맞은 광양 사라실 예술촌도 폐교의 모범적인 활용 사례로 꼽힙니다. 10년 동안 방치돼 있던 초등학교가 리모델링을 거쳐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역 예술인에게는 작업과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는 존폐기로에 서기도 했지만 비대면 콘텐츠를 개발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런 거점 공간이 없었던 터에 마침 이렇게 생겨서 이제 그것이 잘 맞은 것 같고요.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다 보니까 애정이. 1982년부터 전남에서 폐교한 학교는 839곳. 올해는 여수 소라초 신흥분교를 비롯해 5곳이 추가로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TF팀을 구성한 전남교육청은 매각된 곳을 제외하고 미활용 중인 폐교 114곳에 대한 활용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폐교만큼 변신에 성공한 사례도 늘면서 아이가 사라지고 침체됐던 지역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지난해 순천시를 다녀간 방문객이 전년과 비교해 1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 분석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순천시를 다녀간 방문객은 2,586만여 명으로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 늘어난 것으로 전남 최고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방문객 증가 요인으로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열린 정원박람회와 푸드앤아트페스티벌, 세계유산축전 등이 꼽혔습니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했습니다. 광주고검은 오늘 재심 결정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재심 사유가 있는지 신중한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09년 순천시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신 두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다친 사건으로 사망자 중 한 명의 남편과 딸이 범인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들 부녀는 지난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최근 광주고법은 검사가 유도신문을 하는 등 수사권을 남용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4년제인 목포대학교와 2년제인 전남도립대가 통합을 선언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 최초의 국공립대 통합 사례인데요. 신광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16개 학부, 27개 학과에 신입생 1,484명을 모집할 예정인 목포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신입생을 410명으로 축소한 전남도립대. 전남의 대표적인 국공립대학인 두 대학이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통합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내년 2월 말까지 마치기 위해 실무 추진단을 꾸려 속도감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고 30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의 통합은 그 절차를 레퍼런스해서 따라가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년제인 목포대와 2년제인 전남도립대가 통합하면서 전문학사 성장과정, 2+4 학석사 통합과정 등 다양한 학위과정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상생과 다양한 분야의 인재 양성이 가능해지고
외국 유학생 유치를 통한 지역 거점 통합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그 두 대학의 기능이 합쳐짐으로써 다양한 그 기능과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공 영역에서의 시스템이. 목포대와 전남 도립대의 통합 추진은 지난 2010년 국립대 구조조정 이후 두 번째 시도되는 것입니다. 당시와 다른 점은 두 대학의 의지와 학령 인구 감소, 대학 소멸의 심각성으로 통합의 당위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전남 첫 국공립대 통합 결과에 따라 지역 대학의 통합 움직임은 더욱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해룡면 신대중흥구차 910, 911, 912동 주민일동 71만 7,100원, 904, 905, 906동 주민일동 57만 1,960원, 여수시 쌍봉동 주민자치회 박건문 회장회 위원일동 50만원, 순천시 더감현대아파트 102동 주민일동 47만 3,000원, 101동, 103동 주민일동 46만 3,750원, 여수시 중앙동 해양공원 해양지킴이 주말기간제 근로자 일동 40만 5천원,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부영 6차 주민 일동 30만원, 여수시 여천동 10통 화산마을 주민 일동 20만원, 화양면 소장마을 주민 일동 20만원, 순천시 해룡면 산두마을 주민 일동 15만원, 여수시 돌산읍 둔전마을 주민 일동 15만원, 순천시 도사동 42통 연동마을 주민 일동 10만원, 여수시 남산동 여수전통 갓김치 10만원, 여수 남산 주문김치 10만원, 둔덕동 둔덕주공아파트 1에서 7동 5통 주민일동 10만원, 여수시 둔덕동 둔덕주공아파트 8에서 14동 6통 주민일동 10만원, 돌산읍 금천마을 주민일동 10만원, 대율마을 주민일동 10만원, 백포마을 주민일동 5만원, 남산동 오뚜기식당 3만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